여러분, 비타민 중요한 거 너무 잘 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비타민 D에 대한 좀 보충적인 설명 좀더 드리면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비타민 D 합성에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 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비타민 D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일단 뼈, 그렇죠? 뼈를 만들어주기 위한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 뼈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다. 많이 알고들 계신데 그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죠. 오늘 제가 비타민 D 합성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최근에 어느 기사에서 본 제가 연구 결과인데요.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은 비타민 D 그 합성이 안 되잖아요. 자외선을 막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비타민 D 합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비타민 D가 어떻게 합성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피부로 합성이 되죠. 피부에서 합성이 되죠. 근데 피부에 보면 여기에도 기름막이 있어요. 기름층이. 피부에도 기름이 있는 거 아시죠? 피부막에. 거기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과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 중에서도 B, 예, 자외선 B, UVB죠. 예, UVB. 이 B가 피부에 콜레스테롤과 만났을 때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혈액을 타고. 그래서 간에 저장되면서 비타민 D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혈액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피부와 자외선 B가 만나야만 되잖아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면 당연히 자외선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덜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영국의 그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의 연구학을 보면요. 79명 대상을 상대로 해봤더니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비타민 D 합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막 끊는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논문 그 뒤에 나온 설명들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히 아주 꼼꼼하게 너무 하얗게 자주자주 바르면 합성이 안 된다. 하지만 가볍게 바르는 거는 합성이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꼼꼼하게 자주자주 바르면 완전히 차단하는 거잖아요, UVB를. 예, 근데 대충 그렇게까지 안 바르면 선탠도 되고 UVB가 차단이 덜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완전히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오기 때문에 합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같은데 피부 같은데 너무 또 햇볕을 강하게 쬐면 피부암도 생길 수 있고 피부에 검버섯도 생길 수 있고 노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긴 발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래도 연하게 바르면 일부는 들어오기 때문에 합성도 되고 또 일부 그런 피부암 이런 것도 예방해 줄수 있기 때문에 바르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비타민 D의 합성만을 위해서라면 사실 안 바르는 게 맞죠. 예. 하지만 피부로 노화를 좀 방지하려면 바르는 게 맞는데 너무 덧바르면 완전히 차단되니까 비타민 D 합성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논문 내용이 조금 웃기긴 하죠. 예. 일부는 들어오니까 합성이 된다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바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 노화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들어오는 그 UVB로도 충분하게 비타민 D가 몸에서 합성이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물론 열대 지방이라든가 햇빛을 많이 보는 지방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비타민 D가 피부합성으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영양조사한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 93%가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제 임상 경우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비타민 D 검사를 많이 해보는데 100명 중에 거의 뭐 99명은 부족하더라고요. 예. 한명 정도만 이렇게 비타민 D를 열심히 드시고 계신 분들 빼고는, 예. 아니면 또 뭐, 해외에 이렇게 햇빛이 많이 있는 데서 살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빼고는 거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비타민 D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따로 보충을 좀 하셔야 된다.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상태에서 노출 좀 많이 시키고, 오랫동안 햇빛에 계시면 괜찮겠죠. 예. 아무튼, 그런 것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또 암에 대한 연구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비타민 D를 충분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가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워드 대학의 연구팀이 한 건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비타민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약 정상보다 정상인 사람들보다 약31% 정도의 대장암 걸릴 위험률이 높아졌고요. 또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사람들은 약22% 정도 낮아졌다고 하는 연구가 있으니까 굉장히 장에도 도움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라는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51명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비타민 D가 정상인 사람들보다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82%나 됐다. 얘기는 바로 뭐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 D 부족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비타민 D와 UVB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또 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드렸는데요. 비타민 D 정말 중요하죠? 예, 한번 꼭 한번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제 수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비타민 D 충분하게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